네, 안녕하세요. 새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두 분 위원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태경입니다. 예, 정식으로 인사하는 시간이니까 미리 하셨군요. 예. 아유, 뭐 날씨가 막 추워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저는 너무 좋은 지금 날씨로 야외 활동하기 좋은 그런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축제도 많았고 행사들이 많았는데 지역에서 행사 많으셨죠? 예. 좋은 행사 많았는데 예, 그 웃음이 잘 나지 않는 시국이잖아요. 예,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 분들은 활짝 웃으면서 예, 즐겁게 많이 만났습니다. 그 요즘 부산에 아무래도 이제 부산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은 동네잖아요. 근데 윤석열 김건희 욕을 특히 김건희 욕을 너무 많이 합니다. 김건희가 지금 나라 다 말아먹고 있다. 이게 지도 망치고 대통령도 망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동네에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돌아서면 또 다음 선거에 이번 찍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혈압을 좀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렇게 이제 지역 행사 가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날씨가 가을인데 단풍이 안 든다잖아요. 네, 단풍 못 봤습니다. 단풍이 없어요. 지금 단풍 놀이를 가는데 단풍이 없어요. 봄인 듯 가을인 듯. 그렇죠. 이게 무슨 나라가 이상하니까 날씨도 이상해요. 날씨가 이상해서 나라가 이상한 건지. 네. 네, 저는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김건희를 특검하라라는 현수막을 지역에 도배했거든요. 전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제가 보니까 신규 당원 자발적으로 입당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아, 못 참겠다. 민주당 힘 좀 더 보태줘야겠다 하시고 새로운 당원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저는 제 지역에 붙이는 개첩한 현수막에 항상 제 얼굴을 넣었는데요. 이번에 제 얼굴을 뺐습니다. 잘 가려서 하셔야 돼요. 얼굴을 빼고 이렇게 개첩했으면 나라가 걱정입니다. 예, 나라가 걱정입니다. 그게 예. 근데 울림이 큰 것 같더라고 유권자들한테. 예. 저희가 오늘 계속 하던 그 나라 걱정을 좀 유쾌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그 원외 위원장 세 분이 모여서 하는 이 방송 제목이 12구 310인데. 아직 저한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혹시 계셨어요? 아니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은 본인 마음대로 해석하시던데요. 아, 12월 9일 날 3시 10분에 만나자. 이거 아니에요? 정말 이러더라고. 많은 분들이 그 해답을 찾아가실 12월 때까지. 12월 9일 3시 10분에 윤석열 탄핵된다. 아. 뭐 이렇게 해서. 뭐가 됐든 여러분 예, 좀 조회수도 높여주시고요. 많은 분들한테 이 제목이 궁금해서라도 한번 들어가 보자 얘기 좀 해주십시오. 좀 궁금해 주세요. 12구 310 제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절대 못하는 방송. 잘 때 다시 듣고 싶은 방송. 재미없으면 그만둘 방송. 그만둬야 되나? 그러나 목표 하나는 확실한 방송. 12구 310 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추홀굴 지역위원장 남영희입니다. 예, 부산 기장군 최택용입니다. 네, 나라가 걱정입니다. 부산 진구갑 서은숙입니다. 우리 최태경 위원장님은 지난번 국감 증인으로 나오신 줄 아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아, 예. 제가 초유의 일을 겪었습니다. 원외 지역위원장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부산시 국감장에서 저를 소개하면서 저를 비판했습니다. 제가 지역에 개최한 현수막까지 그 부산시 국감장에 이게 동영상을 틀고요. 국회의원이 위원장 홍보를 해줘. 아니 근데 국회 국감장보다 부산시 국감장이 더 크더라고요. 그 부산시 큰 데서 제 얼굴과 제 현수막을 개첩하면서 제 인지도는 높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하여튼 비난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새날 시청자 여러분 국회의원 좀 되는데 가혹 빠지게 원외위원장 자기 경쟁자 원외위원장을 막 국감장에 비판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옹색한데요. 많이 쫄리시나 봅니다. 그분들이. 최태경이가 중요한 사람이긴 한 것 같습니다. 쫄면 안 돼. 아니 그것도 있지만 그 똑같은 동명인 최태경 때문에 예. 궁금해들 하시죠. 지금 포털에 순위를 뺏기셨어요. 여러분의 네.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 멋짐 해변 그 말 바꾼 그 최태경 사업가 그 사람하고 저하고는 친척도 아니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 그분이 요즘 저 네이버하고 다음 검색한 그분이 2위 했다요.
그러니까 우리 아, 기장의 최태경 위원장님은 흔한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압도적으로 제가 나 차지했었는데. 나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 흔하지 않은 이름이 네. 저렇게 똑같이 나와가 그것도 착한 역할도 아니고 못된 역할로 나와가지고. 국민의힘과 손잡은 최태경에게 제가 이길 수 있도록 저한테 관심을 부탁합니다. 화이팅 보내주세요. 네. 아 부산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여기저기서 금융당국이 도대체 이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저희가 뭐 물보듯 뻔히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부실한 그 PF 대출 때문에 여기저기 막 그냥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저희 동네에 새로 입주할 그 세대가 몇천 세대가 됐는데 당장 디딤돌 버팀목 대출을 국토부 지시로 예고 고시도 없이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정말 서민들만 힘들어지고도 입주를 앞둔 분들이 대출할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지금 부실한 부동산 PF 대출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안들 때문인데 그중에서도 부산이 특히나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제가 보니까 부산도 동네 쪽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규 물량들이 있더라고요. 5천 세대 이상.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네가 제일 많이 늘었어요. 네. 이번 발표를 통해서 부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산 분들이 저를 저한테 뭐라고 해도 사실이니까 말하겠습니다. 9조 8천억. 야, 예. 10조에 달하는. 예.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잔액이 10조입니다. 10조. 근데 우리 좀 이따 또 이야기하겠지만 부산 16개 아니 전국에 가장 소멸 위험 지역 16군데를 요번에 발표했는데 그중 10군데가 부산입니다. 11군데 거의. 아, 16군데 예. 16등 중에서는 10군데가 예. 부산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1등 영덕구가 전국 1등입니다. 소멸지수 0.256 정도가 전국의 소멸 위험 지역 1등이고요. 부산이 전체 1등부터 16등 중에 10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잔액 쉽게 말해서 대출금 못 갖고 있는 데가 부산이 10조고요. 전국적으로 48조라고 하죠. 48조 중에 10조가 부산입니다. 그래서 부산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총선에서 부산이 현 집권당이 18개 석 중 17개 석을 차지한 거. 그리고 이번에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이 지지 당선된 거. 이거 참 이성을 조금만 발동시키면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게 지금 수도권 제외한 지역에서 뭐 PF 잔액 이 부담금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중에 부산이 1등이라는 것이고 지금 지역은 빈집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산은 아마 곧 빈집이 아니라 빈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게 될 것 같아요. 아파트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인구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통계가 지금 상반기에 올해 그 출생률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조금 늘어났는데 부산만 출생률이 꼴찌를 여전히 기록하고 있고 이제 3, 4분기에 부산을 떠나는 사람이 한 4,300명 정도 되는데 2분기에 2,300명에서 40%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기별로 지금 인구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그러니까 전국에서 보면 인구 유출이 가장 많은 도시가 부산이고 그 빠지는 인구의 대부분이 젊은 인구라는 거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젊은 층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없죠. 못하는 정치권의 문제가 있는 맞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자리가 없잖아요. 대구가 예전에 섬유, 화학 등 뭐 이런 최고의 도시였다가 뭐 전체적인 그 고령화 도시로 변했던 것도 뭐 말뚝만 박으면 그냥 기대만 꽂으면 되는 일당의 그런 정치 현상 때문에 같이 연동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 부산이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싶습니다. 청년 일자리 소멸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전국이 안고 있는 문제인데 그중에서 부산이 제일 심하다는 거죠. 그런데 네. 청년들이 다 떠나가니까 어르신들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투표를 하면 어르신들이 또 국민의힘을 지지를 많이 하니까 또 이게 악순환으로 계속 거듭되는 것 같은데 어르신 여러분들 투표할 때 민주당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부산에 옵니다. 그래 어르신들 잘 모실 겁니다. 이게 좀 약간 상징적인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부산 사하구에 YK 스틸이라고 네. 부산에 아주 오래된 중견 그 철강 그 회사가 있어요. 이 YK 스틸이 사하구에 있는데
아마 이제 10년 전부터 YK스틸이 계속 부산시나 관계구청에 얘기한 게 뭐냐면 여기 아파트 들어오면 안 된다. 철강이 먼저 들어와 있었는데 아파트 들어오게 되면 민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결국 아파트가 들어와서 아파트 민원 때문에 YK스틸이 이사를 갔어요. 김해로. 그러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는 산업도 쫓아내고 거기 아파트를 짓는 이게 부산의 지금 이 개발이나 그 건설업들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 청년은 떠나고 일자리는 없는데 아파트만 짓고 그 개발 사업만 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주옥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네. 딱딱한 얘기를 오래 하니까 마음이 제가 불안합니다. 저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어제 영도에서 등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도 바로 옆에 있는 중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들하고. 영도가 전국의 소멸 지수 1등. 아. 제가 어제 술 마신 중구가 부산 중구와 소멸 지수 6등입니다. 예. 사실 선숙 최고인도 같이 마셨습니다. 그게 무슨 재밌는 얘기예요. 가슴 아픈 얘기인데. 부드러운 이야기를 해야죠. 아니 그래서 부산이 지금 박형준 시장이 다시 태어나도 다 살고 싶은 부산. 이게 부산시 모토거든요. 다시 태어나 부산이 있어요. 지금 아까 그 언론 제목 보셨잖아요. 부산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제목이. 태어나면 부산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 와중에 국감장에서 이소영 의원이었나요? 그 부산시장인 박형준 시장이 3년 전에 시장이 되면서 그 특혜 의혹이 가득했던 그 불법 취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는 LCT에 집이 여러 채 있더라고요. 뭐 본인 것도 아니고 재혼한 가정의 자녀 거라고 하면서 피해갔던 그런 집들을 시장이 될 당시에 저 팔겠다. 시장 되면 이거 다 처분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뭐 전혀 처분할 기세 없이 오히려 수익을 더 올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있죠. 박형준 의혹은 좀 해주시죠. 아니 근데 어쨌든 3년 전에 선거 나올 때 약속했거든요. 네. 시민들이 계속 그걸 물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LCT 자체가 비리덩어리 아파트잖아요. 사실 그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을 욕하려면 LCT를 파헤쳐 봐야 될 정도인데 그런 아파트를 부산시장이 보유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으니까 본인이 나 시장 되면 뭐 처분하겠다 했어. 근데 시장만 되고 먹튀한 거죠. 안 팔았잖아요. 근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직까지 못 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되죠.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3년 전에 박형준 부산시장이 보궐선거로 부산시장 될 때 선거기간 내내 가장 큰 화제가 된 게 LCT. 였어요. LCT가 부산에서도 아파트 값이 제일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초호화 아파트. 해운대 백사장을 자기 뜰처럼 바라보는 아파트예요. 특혜 분야, 뭐 특혜 비리, 그리고 부산시가 이 아파트 건설할 때 배후 도로를 막 몇천억 들여서 수천억에 도와주고 했어요. 그래서 관 자금이 들어간 거잖아요. 슬픈 거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박형준 시장은 당선을 했어요. 그렇게.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참 대단하신 분인 게 그 정도 고생했으면 아무리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됐지만 그렇게 선거 기간 내내 한 달 내내 욕을 들었는데 저는 얼마 전에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3년이 넘도록 어떻게 안 팔고 있습니까? 아 정말 뻔뻔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추세하려면 얼굴이 두꺼워야 되구나. 와, 저렇게 두꺼운 사람은 저분이 피부가 두껍긴 두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얼굴이 좀 덜 두꺼워서. 다가올 지방선거에 또 출마하십니까? 뭐 출마도 할 것이고 뭐 그것보다 더한 정치적인 뭐 목표도 있겠죠. 근데 답변이 진짜 재밌더라고요. 개인 사정으로 못 팔았대요. 근데 그 질문을 했던 우리 이소영 의원이 조금 더 아 좀 압박을 조금 해주시면 더 해주시면 좋겠더만 조금 아 좀 이게 좀 더 패야 되는데 아니 근데 주고 팔려다가 말더라고요. 주고 진짜 바보 같은 소리예요. 개인 비리지 다 비리는 개인 비리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 못 팔았다는 저게 변명이라고. 아 근데 이것도 참 우리도 문제예요. 사실은 박형준이 아직까지도 LCT를 처분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뭐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게 지역에서 책임 있게 이것에 대해서 따지고 묻고 그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미흡한 결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기존 레거시 언론에서 전혀 제대로 비판하고 있지 않죠. 과연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부산시장인데 민주당 부산시장이 초호화파트에서 수백 번의 압수수색 했을 겁니다. 3년을 살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압수수색 300번. 그 대장동은 수천억의 그 수익을 환수한 그 최대 업적을 자랑하는 그런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배임이라고 지금 그 이 뭐 사건에 대해서 지금 계속 재판받게 만들고 있는데 박형주 시장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뭐 불법 덩어리 특혜 덩어리 이 LCT 소환 조사했거나 뭐 압수수색했으면 엄청난 비리들이 쏟아져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LCT는 진짜 언젠가는 이거 한번 진짜 들여다봐야 돼요. LCT는 네. 다시 조사해야 됩니다. 네. 네, 제대로 조사해야 되는데 여전히 처분하지 않고 있다는 거를 지적해줘서 저도 다시 상기가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재보궐선거 때 가서 대변인으로 열심히 그렇죠. 홍보했던 네.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싸웠었어요. 그때 네. 했었던 공약인데 괜찮습니다. 부산이잖아요. 네. 포나님이 아까도 지금 들어오기 전에 재밌게 하라고 해서 엄청난 약간만 딱딱한 이야기가 지속되면 지금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부담하지 마잖아요. 우리 LCT, 재밌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부담하지 마세요. LCT 아파트. LCT 아파트는 이게 슬픈 아파트잖아요. 재미없는 아파트고. 근데 얼마 전에 지금 일주일 동안 이전에 일주일 동안 재밌는 아파트 소식이 전 세계에 넘쳐났죠. 네. 네 그래서 그 이거는 한국과 관계 있는 거니까. 브루노 마스와 로세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손적생 날까부터 오른다 봅니다. 지금 1억 7천만 뷰까지 올라갔던데 재밌는 게 이걸 로세가 아이디어를 줘서 우리 예전에 이 아줌마 아저씨들을 기억하는 369 게임을 변형한 아파트 게임을 가지고 310 아닙니다. 369 이게 지금 아파트 그거랑 똑같은 네.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랙핑크 멤버인 로제가 우리 한국의 술자리 게임인 아파트 게임을 노래로 그대로 적용해서 이제 노래를 만들었죠. 블루노 마스라는 세계적 가수하고 같이 콜라보를 했는데 이게 지금 신기록이죠. 강남 옛날 강남 스타일보다 더 빠르게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오늘 10일 됐는데 1억 7천만. 영국 빌보드 차트에서 오늘 4등 했다고 합니다. 이제 버전업 돼서 이제 윤수일의 아파트까지. 아니 근데 브루노 마스가 태극기를 막 흔들면서 춤을 추는데 그 장면도 재미있고 가사에 그 아파트라는 이 한국말도 아닌 영어도 아닌 그런 가사들이 나오는 것도 재밌고 젊은 사람들은 윤수일의 네. 아파트는 잘 몰라요. 그 윤수일의 아파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아. 신세대 구세대 갈라집니다. 아니 근데 이 노래방에서 윤수일의 아파트를 부르면서 아파트를 넣잖아요. 운율이 맞아요. 그렇죠. 원곡이 거기에 있으니 여기서 의미 부여를 좀 하자면 로제가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로제 블랙핑크 로제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거다. 이거 증명을 했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거다. 이 증명도 한 거다. 그러니까 한강에 이은 K 문화가 세계 우뚝 서는 아유 정말 이 뭐 대통령 부부는 전화를 지키고 있는데 지금 이 K 문화는 우뚝 서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있어요. 아파트 게임 한번 해볼까요? 게임을 대한민국 국민 중 절반은 알고 절반은 모른다고 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게임이 뭘 어떻게 하는지 우리 같이 모여서 한번 해봅시다. 자, 아시는 분 이게 술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걸린 사람이 이렇게 벌주를 마시는 거예요. 네, 마치 채태용 회장 중심으로 우리가 내가 그러니까. 자, 합시다. 태용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아파트. 7층. 1, 2, 3, 4, 5, 6, 7. 그럼 여기서 폭탄주를 마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근데 이게 경상도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파트 그게 발음이 맞지 않는답니다. 경상도 사람은 아파트. 아,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재미있는 소재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름 작전을 짰는데 많이 썰렁했던 것 같아요. 보람승 그쵸? 아니에요. 이거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아무튼 모르는 사람들은 공부가 됐을 겁니다. 이 부산에 부동산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장이 모범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그 특혜 의혹이 있는 아파트조차 처분하지 않는다. 아, 그 이야기로. 제 마지막 마무리. 우리가 부산을 노인과 바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부산은 노인과 바다가 아니라 노인과 아파트입니다. 노인과 아파트. 아 진짜 가슴 아픈 얘기인데 저희가 예, 재밌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이번 주말 내내 뜨거웠습니다. 이 지금 명태균 그리고 우리 강혜경 공익제보자가 내놓은 여러 가지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윤석열 대선 경선 그리고 본선 당시의 여론 조작 의혹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뉴스타파 보도에 의해서 저희가 보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많이들 보셨죠. 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강혜경 공익 제보자는 국감장에 나와서 이 사안들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느낀 것들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했지만 저희들이 실제적 증거를 뭐 어떻게 보면 저희 손에 잡지는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녹취 외에는. 근데 문서가 문건이 지금 만들어졌다는 문건이 그 대선 캠프 내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진짜 제대로 뭐 정치자금법 위반 없이 뭐 어떤 정도로 그 자금이 또 이동했는지 이런 내용까지 지금 드러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대선 당시에 그 정책 총괄실장 신용한 실장이 제보를 했네요. 보니까 그 예. 당시 캠프에 있었던 일. 근데 저는 뉴스타파 보도가 지나치게 좀 조심스럽고 증거 위주로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려고 했는지 앞부분만 좀 봤는데요. 뉴스타파에서 5대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첫 번째가 명태균 보고서 조작됐는가. 근데 이거 조작했다는 거는 명태균 씨하고 강혜경 공익 제보자 통화 속에서 다 드러납니다. 이거는 더 이상 의문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윤석열이 명태균 보고서 활용했나? 두 번째, 이 문제도 지금 신용환 교수가 벌써 증언했잖아요. 네. 예, 대선 당일날 명태균 보고서를 가지고 회의를 했다고. 그죠? 거짓말 하지 않는 이상 계속 활용된 거예요. 세 번째, 보고서 비용 지급했나? 보고서 비용 지급 안 했다고 여론조사 비용 지급 안 했다고 드러났잖아요. 그럼 네 번째, 비용 대신 공천 정부 줬나? 이거 벌써 김영삼 공천 준 걸로 거의 드러났잖아요. 다섯 번째 김건희 개입했나? 개입 안고 하러 왔다 안 간 것부터 해가지고 이미 개입한 거 맞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 뉴스타파는 이게 명확한 물적 증거를 뭐 찾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국정농단이 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대선에 이기는데 활용했는가?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요. 만약 이것이 만약에 확실하게 증거가 이제 드러나서 밝혀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때 완벽하게 불법 선거 운동을 통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이거는 국민들이 용납하기 힘들 거라 보고, 이거는 이제 뉴스 토마토나 뉴스 타파나 이 훌륭한 우리 진보 매체에서 파낼 거라 생각하고, 저는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앞으로 관심 가져야 될 게 하나 있다 생각해요. 이준석 김종인입니다. 이준석은 윤석열과 공범일 수 있는 겁니다. 자기는 마치 깨끗하고 개혁적인 양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비판해 왔지만 명태균균이란 이 물건을 이 도구를 같이 공유해서 사용한 사람은 이준석이라고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드러난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준석 대표는 자기 대표될 때 경선할 때 명태균을 활용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경선할 때 활용했고, 그리고 명태균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고 그 다음 대통령으로 이준석을 생각했다는 이런 증언과 근거와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김종인도 거기에 합류했었고. 그래서 좀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또 다음 타임에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이준석이 절대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이 윤석열 정권을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가장 보수를 변형시켜서 생명을 유지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이번 기회 이준석의 그런 위선적인 거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첨언하자면 뉴스 토마토의 그 친분이 아주 두터웠던 박 무슨 기자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속보 만들어내고 있는 그 기자와 이준석 대표가 둘만의 그 대화를 나눴던 것 중에 제가 이준석 대표의 그 이중성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게 뭐냐면 겉으로는 지금 그 칠불사의 그 장면이 나간 이후로 계속해서 명태균을 실드 치는 그 변호사이냐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하다가 뒤로 사석에서는 창원 산단 알아봐. 그러니까 입을 막게 하는
그런 인터뷰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그 이중적인 그 태도는 정말 이 저희가 그 그래도 젊은 정치인이 뭔가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모습을 저는 사실 한 번도 그런 거에 뭐 같이 뭐 이렇게 동의한 적이 없지만 많은 언론들이 띄울 때는 그런 부분을 보수의 뭐 다음 차기 주자로 세우려고 애썼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중성을 보인 걸 보고 정말 그 젊은 청년들 그를 좋아하고 열광하는 뭐 팬콘가요? 그런데 팬클럽들 도 이번에 그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준석이 명태균 씨와 한 몸으로 같이 협잡을 해서 무언가를 긴밀하게 국민들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업무를 모색해 왔기 때문에 명태균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아닌가 이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고요. 그 본질에 다가가려고 하면 곁까지 정보를 계속 흘리면서 시선을 돌렸다고 하는 것이 뉴스 토마토 쪽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준석을 감시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얘기 시작은 사실은 이준석이 천하람과 칠불사 그 아니 그 뉴스토마토 기자와 술을 먹으면서 예, 예. 얘기를 흘리듯이 근데 이 얘기를 있는 얘기를 사실은 기자에게 얘기할 때는 이 보도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걸 그냥 네가 듣고 그냥 그렇죠. 우리들이 뭐 얘기 나눴다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게 언론에 나가기를 다 예상하고 흘린 거잖아요. 그래놓고 막 증언들이 나오니까 나의 추측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 이게 이준석의 영악함이 드러나는 부분인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준석이 지금 윤석열이나 그 김건희와 연결되어서 이준석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제 지금 이 뉴스타파에서 얘기했던 마지막 부분이죠. 이게 김건희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에 대한 자꾸만 지금 이준석도 그렇고 명태균도 그렇고 여기서 고리를 끊으려고 하잖아요. 네네. 이 고리를 어쨌든 우리는 계속 연결시켜야 되고 이 정도면 이제 특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스펙스에서는 이준석, 김종인, 명태균은 차기 대통령 이준석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뭐 이런 소개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 임기 2년하고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는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라. 그럼 이제 4년 중임 대통령은 이준석을 만들겠다는 뭐 자기들 따낸 그런 계기였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는 뭐 제가 꼭 제가 신뢰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래서 아마 그러면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되죠. 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이준석을 자기 대통령 되는데 크게 공을 세웠던 이준석을 그렇게 대표에서 죽이고 사법 처리하려고 하고 윤리심판위원회가 쫓겨냈잖아요.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들었잖아요. 그런 것도 감 이준석, 명태균, 김종인이 했던 그 이준석 조기 대통령 만드는 프로젝트. 아. 그 보고를 받고 색다른 해석이네요. 경무하신 거 아닌가? 이건 그렇게 제가 주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이 사람들이 워낙 엉뚱한 짓을 많이 하는 집단이니까. 전 지금 끝까지 듣기 전까지는 어떻게 지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냐면 아예 윤석열 정권과 차별화를 둬서 다음에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처럼 아예 그냥 대립각을 세운 다음에 다시 또 보수의 새로운 깃발로 세우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럴까 봐 아예 미리 내쳤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준석은 그 말도 지금 생각한 거짓말이에요. 양의 머리를 내고 네. 개구리 팔았다는 것도 왜냐하면 명태균이라는 도구 있죠. 물건을 자기가 당대표 될 때 활용했거든요. 그리고 저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경선 이길 때 또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썼던 물건, 제일 큰 물건을 윤석열 대통령과 공유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실체를 뭐 모르고 몰랐는데 마치 윤석열한테 자기가 사기당한 것처럼 그 뒤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와 명태균과 김종인과 다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돼 있었던 거예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이 자기들 간의 갈등. 그래서 이 갈등은 왜 이렇게 심화됐을까? 요거에 대해서는 궁금성이 있었는데 방금 이준석 차기 대권설 이런 것과 연관돼서 아마 그 갈등이 조기에 증폭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합니다. 이 주장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이준석의 그 위선적인 모습 이런 것은 우리가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우리가 검증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TGK님이 본인이 개고기였어요. 이 개고기는 이준석 대표를 두고 하는 얘기겠죠. 네. 아, 참 그런 아, 생각이 정확한 드네요. 말씀입니다. 네. 그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그 최태경 위원장님이 얼핏 짚고 넘어가시긴 했는데 지금까지 명태균의 그 증언들이 진술들이 계속 오락가락했어요. 막 진짜 실정법에 위반될 만한 사안들은 흐려버리고 특히나 김건희 여사나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은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시선 돌리기를 해버리고 다 거짓말이다 허풍이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만들어 갔거든요. 근데 결국 뭐 서울에 내가 비행기 타고 간 적이 없어 했는데도 지금 뉴스타파에서 비행기 티켓 8장을 찾았나요 벌써? 그 명태균 서울 씨가 서울 부산 5호가 비행기 세, 지금 나온 건 3장까지 나왔고 나왔는데 근데 사실은 이 경찰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창원 경찰 지검 이쪽에서 지금 조사를 안 하고 있고 지금 얘들이 무슨 핑계를 대느냐면 자료가 너무 많다. 김혜경 씨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만 하더라도 지금 2만 6천 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료가 너무 많다는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데 아니 우리 검찰이 이재명 대표 김혜경 여사를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5만 사람을 다 불러들였던 우리 검찰이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불러들이기만 하고 압수수색 그 출조 보고서만 보내면 될 판에 그래서 이건 지금 뭐 창원지검 이렇게 넘겨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바로 특검 가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꼬리를 물고 좀 생각해보면요. 네. 칠불사 해동 있잖아요. 홍매야 야밤에 신음명 어떤 거. 그것도 우리가 기존에는 이렇게 알았잖아요. 김영선이 공천을 못 받게 되니까 그 김건희 여사와 가지고 있던 비밀을 그 문제점을 폭로할 테니까 개혁신당에. 개혁신당에서 김영선을 비례 1번 김영선이 비례 1번 달라 요구했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정도가 아니고요. 명태균 씨가 2022년 대통령 선거 2022년 지방선거까지는 아주 중용받았고 논의를 많이 해왔는데 김건희 여사 상의를 했는데 2024년 총선에 개입한 이야기는 별로 없잖아요. 국민의힘 공천이나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2024년 국민의힘 공천 때 김영선이 컷오프 됐잖아요. 공천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명태균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한테 완탑으로 존중받다가 2024년 총선 전에 좀 거리두기가 생기니까 명태균 씨가 이준석과 손을 잡고 개혁신당을 키우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김건희 윤석열이 1번이었는데 김건희 윤석열 씨가 자기를 멀리하니까 이준석과 손을 잡고 개혁신당을 키우고 그리고 이준석을 위해서 이 김영선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모든 지휘와 작전을 명태균이 짠 거 아닌가. 그런데 명태균이 기존에 김영선하고 이준석이 만나기로 한 거 자기가 옆에서 중간에 섭외한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모든 과정이 개혁신당의 총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명태균과 이준석이 손을 잡고 큰 그림을 그렸던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합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예, 하여튼. 근데 충분히 가능한 생각인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증거가 저는 더 드러날 거라 봅니다. 도대체 이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몇 명의 국민의힘 계열 의원들이 날아갈지 정말 파고 파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관련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또 거짓말 드러난 것이 저희가 보면 이 거짓말 명태균이 진술했던 것이 거짓말로 밝혀지는 것이 사실은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거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선 캠프 당일에도 명태균 그 여론조사가 미래 한국 여론조사기관인가요? 거기서 했던 미공표 조사를 놓고 회의를 했다는 게 지금 나온 증언이잖아요. 원래 명태균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경선에만 관여했지 경선 이후에 자기들을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손절했다. 그런데 그 얘기 끝나자 말자 그거 반박하는 이제 증언들이 나오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 선거 당일 투표일 당일날 명태균 보고서를 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이 신용환 교수 말이 그거잖아. 네. 그 뭐야 사전투표까지 우리가 지고 있다. 본선거에 다 뛰어나가서 투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서 실제로 자기가 그것과 관련한 전략과 이런 것들을 세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계속 보고가 되고 있었다는 우리 민주당은 거죠. 최고위원 회의를 하면 그 전략기획위원회 보고서가 올라오죠. 그죠? 네. 그 전날. 그죠? 당에 우리 당의 전략기획위원회 보고서가 의 기능을 한 거예요. 명태균 보고서가.
그래서 저 사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국민의힘 전략기획위원회 보고서 이런 것이 아니고 명태균이 만든 보고서를 가지고 해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라고 봐야죠. 그 전략기획위원회 정도 되는 파이에 그 포함됐던 그 당시에 의원들 이름이 이 지금 총괄 지원 실장이라고 했던 신용한 전 그 실장의 진술에 의하면 지금 저희가 알았던 그 윤핵관들이에요. 그렇죠. 뭐 윤용 저기 그 이철규도 있었고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포함된 한 20여 명이 함께 했던 회의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것을 그 국민의힘 쪽 관계자들은 계속 그 회의가 뭐 그냥 이 여러 캠프의 구성원들 중에 하나 아주 뭐 어느 캠프일지도 모르는 곳에서 별로 이 명함만 받은 그런 실장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보고서 봤다고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럼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보고서가 도대체 어디까지 국민의힘 내부에 퍼져 나갔는지를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발상 자체도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기 공표 그 여론조사였고 이것을 활용했다라는 게 실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아니 그리고 이제 그 허위도 문제이고 공포 이 유포된 것도 문제이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비용이 그 당시에 대선 이후에 회계 보고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용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또 정치자금법 위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밝혀야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이 두 가지가 아마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 12구 310이 2주 전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다른 언론에 다른 매체에서 이렇게 명태균 정치 브로커 정도로 이야기할 때 2주 전이죠. 우리가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 만든 거 맞다. 우리 대통령 맞는 사람이다. 강하게 말씀하셨죠. 이제 나라까지 구해달라.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한 가지 확실하죠. 명태균이 정말 그때 생각한 것보다 더 역할을 더 많이 한 거잖아. 정말 대통령 만든 거 맞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철부사 이야기했는데 그 생각도 안 해요. 김영선 정도가 명태균한테 꼼짝도 못하는 김영선 정도가 저 김건희여서 약점 몇 가지 가지고 내가 그거 기억신당에서 기자회견하고 폭로할 테니까 내 비례 1번 다오. 이 정도 할 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더 확신이 드네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하고 주고한 텔레 문자잖아요.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하고 그 대신 내 비례 1번 달라고 이준석하고 하는 거는 김영선 정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명태균이 했다는 확신이 드네요. 지금 이제 검찰 수사가 들어가고 명태균 씨가 뭐 많은 말을 하고 있진 않지만 지난번에 본인이 나라를 만들었다. 내가 말하면 한 달이면 하야 탄핵할 수 있다. 이 말이 예. 점점 핵심이죠. 더. 예.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같은 사람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토대로 생각해 보자면 명태균이 뭘 하고 싶었던 거지를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명태균은 뭘 하고 싶었던 거지. 자기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그럼 한 번 해본 사람은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일정 시점에 윤석열 김건희로부터 사이가 멀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권력은 중독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 권력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신세대 킹메이커가 하고 싶은데 그게 개국이었습니까? 근데 구세대 킹메이커가 누굽니까? 김종인이잖아요. 그래서 김종인을 자기가 악수로 존경한다 그런 말 했었거든요. 정치적 아버지라고. 롤모델이 김종인이었던가 봐요. 아버지가 아니다 그랬던 상중이라고 했죠. 근데 그 아버지는 진짜 나쁜 아버지입니다. 그 명태균하고 관계된 지금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김종인 씨 이제 좀 고만 봅시다.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는 대로 이렇게 치사 프로에서 맨날 불러요 그 사람. 그리고 우리 아니 뭐 레거시 언론에 그런 건 상관없지만 우리 진보 매체 같은 데서도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데 저는 그 사람은 잔머리를 잘 쓴 노예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이길 만한 대선 후보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만든 것처럼. 아니 이제 아마 곧 이 여러 가지 이 여권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 나는 이들과 못하겠다 이러고 아마 민주당을 도와주러 올지도 모릅니다. 또 그러면 또 박수 치고. 그 사람 그거 너무 잘하시더라고. 그렇게 사는 거죠 뭐. 항상 대세 숟가락을 얹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명태균이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자기가 킹메이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윤석열 김건희에게 어떻게
그 킹메이커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배후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런 게 사실은 지금은 자꾸만 뭔가 증언이나 또 반박이나 이런 것들로 가는데, 아니 지금 이 대한민국 법치국가잖아요. 대통령 말대로 법의 원칙대로 이거는 조사하고 그 조사가 미흡하면 특검 가고 그래야 됩니다. 아마 그 정청래 그 법사위원장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특검은 라고 얘기하던데, 어느 때가 되면 이건 반드시 가야 될 사안이에요. 그래서 맹태균만 따로 떼서 맹태균 상설 특검에 올리자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론상은 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대통령이 그 임명을 안 할 수는 있잖아요. 특별검사. 안 할 수 있죠. 예. 그 부권은 없는데 그렇죠. 특별검사 임명을 또 안 하고 배째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 사람 배째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 장면을 또 국민들이 봐야죠. 예, 뭐 이번 정부 탄생부터 지금 뭐 국정 운영 모든 방향 그리고 뭐 지지율까지 대한민국이 이런 적은 없었다. 정말 그 뭐 역대 뭐 유신 정권 때보다 더 최악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거짓과 계속 뭐 말도 안 되는 부패, 불법 뭐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 검찰 우리 특수부 검찰의 행태가 그동안 뭐 우리가 아는 박근혜 그 당시 탄핵 당시에 활약을 해줘서 저희가 너무 신뢰했던 부분으로 많은 부분이 저희 국민들 눈을 가리게 했던 것이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암덩어리처럼 지금 도드라지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후에 이번 정권을 잘 처리하고 나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다시 민주주의 국가의 그 위상을 드높이는 선진국에 완전히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검찰을 포기하지 않고 검찰이 자기의 정말로 이 뒷 배경이 되어서 그 검찰 권력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할 거고, 지금 검찰총장을 한 번 더 임명할 수 있잖아요. 자기 임기 내에. 그래서 검찰 조직도 아마 쉽게 그 내부에서 이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그런 희망이라도 국민의... 가지고 있지 않으면 속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거를 국민의 어떤 힘으로 네. 국민적 열망으로 맞아요. 밀고 나가서 부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과 민주진보 진영에서 가장 필요한 지금 각오와 덕목은 독해지는 겁니다. 에이. 우리가 사실 바보짓 한 거 아시죠?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 상대당 대통령 후보가 돼서 우리 정권을 뺏어갔습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물렁했으면 이런 일 당했습니까? 그래서 일을 잘하고 냉정하고 이런 덕목, 정말 우리가 우리 너무 가치지향적이고 이상적이면서도 이런 일을 정말 냉정하게 해내는 능력은 부족했다는 거, 다음 정부에서는 꼭 우리가 국민들한테 이거 극복해서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독해지자. 네, 그런... 우리 국민들은 독하고 화끈하게 자기들 소신을 밀어붙여서 구인하는 사람들 좋아합니다. 보수든 진보든. 예, 뭐 지금 명태규 게이트가 점차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중이고 얼마나 더 많은 뭐 부정한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더 밝혀지긴 할 텐데, 운영위원회에 그 강혜경 씨의 출석을 출석만 남아 있죠. 네. 거의 예, 그 부분 더 지켜보면 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진영이 이제 더 똘똘 뭉치고 좀 더 독해져야 사실 뭐 대한민국이 변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쓰러뜨려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저희들이 각오를 저쪽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법정 연금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 결과가 이번 11월에 이제 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자신들이 희망하는 그 우리 진영 내에서도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가 만일에 이 뭐 법정의 어떤 뭐 법정 연금에 넘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신 분들이 더러 보여요. 특히나 이제 뭐 언론에 그서 나오는 것이 경기도지사 김동연 지사가 그 반명 인사들로 주로 뭔가 주 직책을 맡기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뭐 좋게 얘기하면. 만일을 대비하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본인들만의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들거든요. 이거 지금
김동연 지사가 이제 정무직 그죠? 정무직 공무원을 지금 비명 반명 이런 문을 쓰고 있는 건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또 강조합시다. 우리 스스로 주물내오듯이 11월 달에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재명 대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2심 대법원까지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요. 우리 지지층이나 민주당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든 무죄를 받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그런 단계를 벗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경기도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대선 레이스를 본인은 시작한 것 같아요. 본인은 대선 레이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그게 임명되는 분들은 대선 레이스를 위해서 본인들이 임명된다기보다는 본인들은 그냥 취직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취직이고 우리 지사님은 레이스 같고 이런데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아직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면 대선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로서 행정가로서 정말 유용한 사람이라는 거 그거 보여주시는데 저 전념하는 게 우리 지사님 그 다음을 위해서라도 저는 희망이 있다 생각하고 이걸로 큰 갈등 생기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기울기가 비슷해야지 갈등도 생기는 겁니다. 아 이게 무슨 데자뷰 같지 않아요? 1년 전에. 뭐 해마다 작년에도 10월 위기설, 12월 위기설. 그랬죠, 그랬죠. 아니 무슨 예전에는 대북 그 북한 북풍설. 북풍 때문에 위기설 얘기하더니 갑자기 작년부터 뭐 때만 되면 이재명 대표 위기설이 나오고 국민의힘이 최근에 현수막 또 그렇게 걸었더라고요. 이재명 방탄국회 이렇게 딱 건 거 보고 안팎에서 참 난리구나 생각했는데 그 11월 위기설은 뭐 앞으로도 계속 있겠죠. 11월, 12월, 1월, 2월 뭐 대통령 후보 될 때까지 위기설 가지고 아마 떠들 건데 그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현실화되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니고 뭐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는 주태우 위원장이 잘 정리해 주셨으니까 저는 딱 그렇게 보면 된다 생각하고요. 마치 지금 경기도가 무슨 비명계의 그 망령지처럼 이렇게 되어서 우리 많은 우리 진영 내 우리 당원들도 많이 분노하고 계신데 뭐 이재명 김동연 지사도 정치인이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뭐 앞날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 또 거기를 도우러 가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를 가지고 가겠죠. 중요한 것은 근데 경기도 지사는 민주당 소속입니다. 네. 우리 당 지지자들의 많은 노력과 이런 것으로 정말 마지막까지 땀을 쥐고 경기도지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울의 오세훈 시장과 또 다른 경기도지사의 능력과 효능감을 우리 도민들에게 느끼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것이 대선으로 가는 첫 번째 제일 지름길이지. 좀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 지사님이 좀 흥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큰 꿈을 가지시는 건 좋은데 차분하게 아직 대선 많이 남았으니 차분하게 하시고 우리 당원들도 이 자료에 보니까 이런 글자가 있네요. 이런 글자 보면 또 흥분을 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흥분했는데 이런 거 문재인 전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강 뭐 땡땡 대변인으로 임명. 이러면 또 이런 보고 아 이거 친문이 또 이제 친문이 또 이 김동연 믿는갑다 이러면서 막 흥분하잖아요. 그냥 이 사람 취직한 거예요. 자기 혼자 취직한 겁니다. 네, 여러분 얼마. 잘 모르실 텐데 야당이 되고 나면 많이 취직 자리가 없습니다. 이분도 취직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너무 학대해서 가지 마. 차마 경기도는 못 가고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어떤 사람이 그냥 경기도에 취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뭐 친문이 김동연 민다 뭐 이런 어토당토 하는 언론은 갈라치기 하기 좋죠. 그렇죠. 지금 뭐 계속 위기설을 띄우면서 한쪽에선 딴 주머니 차려고 이렇게 다들 모였구나 뭐 이런 식의 갈라치기를 하는데 우리 아까 어떤 지지자들 뭐 우리 여기 댓글에도 있는데요. 경기 도정만 잘하면 된다.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근데 뭐 중요한 게 이런 거지. 남영희 위원장은 절대로 안 쓴다는 거지. 아니 경기도에 맞다. 경기도에서 남영희 위원장 안 불러요. 아, 그 차이는 있습니다. 아, 그 차이가 평소에 어떻게 차이네요. 어떻게 정치를 하길래 스카우트 차이도 없노. 친명 이런 우리 있죠. 예. 절대 저 안 불러주실 거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자꾸만 이걸 우리가 이제 비명들이 뭐 경기도에 가서 취직을 한다 또 누구 반명이 누가 가서 시행한다 이러면 이건 사실은 이제 우리 내부를 갈라치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김동연 지사가 대권으로 가는 길에 별로 좋은
그것도 아닙니다. 경쟁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그때 돼서 경쟁하면 되지. 뭐 이런 걸로 차별화해서 경쟁하는 거는 뭐 글쎄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사실 이재명 대표로 똘똘 뭉쳐 있는 정당인데 그 안에는 사실 당원 주권이 더 세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250만 당원이 결국 민심과 괴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뭐 지지율이 말해주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원이나 지지자 그리고 당이 의원들 뭐 당원들이 이렇게 쫙 뭉쳐 있잖아요. 사실은 빈틈이 별로 없어요. 네. 빈틈이 없으니 이걸 이제 찌를 수 있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한번 나갈 때마다 마치 내일 구속이라도 될 것처럼 마치 내일 선거권이 피선거권이 박탈이라도 될 것처럼 떠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게 과장되는 측면을 봤는데 여러분 우리 작년 1년 내내 봤잖아요. 그거의 재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우리가 독해지자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사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대통령실 안보실장하고 지금 국민의힘 국방위원하고 우크라이나에 사조해가지고 북한 폭격하자. 그것을 아, 우리 써먹 국내 정치 써먹자. 이런 작전 짜는 집단 아닙니까? 뭐 그리고 저 중안파가 개업 모, 사전 모의한 정황도 보이고 이런 집단하고 우리가 겨루고 있던데 안 독해지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김동연 지사도 이제 큰 틀에서 이런 비정상적인 집단하고 우리 민주당은 민주당 겨루고 있다는 거. 이거를 잊어버리고 본인이 흥분해서 대통령 되고 흥분한 순간 정치적 운명이 끝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김동연 지사 우리 민주당 소속 지사잖아요. 진짜 애정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통령 되고 싶다 흥분하시면 안 된다. 일단 대의에 충실해라. 우리 저 김동연 지사한테 그 충고해 주시는 우리 정치의 선배님들 있잖아요. 이게 총리도 여기 마셨고 예전에 뭐도 청와대 정무수석도 하셨고 이런 선배님들도 이게 정말로 도지사가 도정을 잘하고 또 민주당의 훌륭한 정치인으로 클 수 있도록 조언을 하셔야지 본인의 바람을 거기 실어서 충고를 하시면 정치를 망칩니다. 네. 여의도 정치 그리고 엘리트 정치에 매몰되어 계시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이 저희 방송을 보는 김동연 지사도 사실 나는 그냥 취직시켜준 거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합시다. 이제 그 정도. 자, 저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여러분들도 확인하셨다시피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이제 10%대로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실제로는 30%를 계속 유지하다가 며칠 사이에 진짜 몇 주 사이에 그 탄핵 이야기 그 최순실의 그 태블릿 PC 등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자마자 급전 직하한 거였거든요. 10%대 아래로 들어가면서 탄핵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그렇게 가고 있죠. 예, 그 과정보다 더 어떻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좋지. 거거든요. 아니 갤럽 20% 나온 게 그 반올림 해가지고 20%라.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우크라이나 얘기도 했었고 이재명 대표의 11월 위기설도 계속 그 국힘 쪽, 그 정부 여당 쪽에서 계속 바람들을 내놓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된 적이 지금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껴있는 국민들이 계속해서 매의 눈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 현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정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원인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 근데 국민들은 지금 민생고 그리고 지금 가계 부채가 엄청나게 치솟고 있어서 뭐 자영업자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제 빨리 끌어내라는 게 사실 그들의 요구거든요. 이 민심을 대변하기 위해서 저희가 원내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일당이어서 차분차분하게 뭐 원칙대로 간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의 또 그 민의를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게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 11월 2일 날 장외투쟁하자 그리고 이제 패딩 준비하자 롱패딩 준비하자 이런 거잖아요. 새날 마켓에서 패딩을 판매해야 됩니다. 판매해 주실 건가요? 마지막 이야기. 11월 2일 날 우리 이제 다 또 서울로 집결하는 총동원령이 내려져서 이제 부산도 다음 주에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고 예, 11월 2일 날 우리 서울에서 만나서 인사 나누면서 우리 새날 애독자들께서는 새날이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아니 그것도 예.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예전에 집회하면 우리 총선 때도 그거 썼잖아요. 이채 양명주. 예. 근데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 놓은 거 이거 아시죠? 이채 양명 공주 김명간
이 공식은 그래야 됩니다. 여섯 자에서 아홉 자 됐나 그럼? 이채 양명주 공주 김명간 공주 김명간 이 이태원 참사 네. 채 최수근 해병 사건 양 양평 고속도로 명은 명품백 공 공천비리 공천비리 주 주식 주가 조작 김명간은 김 김대남 아. 명 명태규 아, 간 간은 뭐지 간 관 아 간저 비리 아, 관저 비리. 근데 보세요. 아니네요. 발음이 무슨? 아, 제가 발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가만히 있는데 이게 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 괴로워. 이제는 이채 양명주 다섯 자였는데 아홉 자가 됐는데요. 이게 어느 하나 작은 건이 아니잖아요. 아, 한 건만 민주정권에 있었어도 아, 바로 탄핵감이. 이 중에 한두 가지만 우리는 잘못해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정도 되면 대통령 부부가 진짜 사면 초과에 몰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골 때리는 게 저 두 사람은 뻔뻔하게 저러고 있고 국민들의 삶이 지금 사면 초과로 내몰리고 있는 게 문제예요. 아, 그 뻔뻔함 중에 진짜 놀라웠던 게 친윤계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를 하게 하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지. 아, 정말. 아, 진짜 깜짝 놀랄 일이었고요. 최근에 저는 또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 순방 때 하지 부참하게 마라. 하자. 가든가 말든가. 정말 그 두 부부께서 외국 순방하고 손잡고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피가 솟구치는 것 같고. 아니 근데 이분들이 진짜 문제의 심각성을 그냥 용비어 천가만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그 생각 이야기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 사회를 하는 건 참 우습지 않았어요. 부대 열중 쉬어 못하는. 뭐 그래서 뭐 열중 쉬어를 못한다 뭐 이런 격식을 모른다 이것도 웃기지만 그분 스타일이 거의 깡패 스타일이잖아요. 조폭 스타일. 그러니까 조폭 깡패 같은 분이 대한민국 국군을 막 이렇게 사회하고 있는 걸 보면 그 모습 자체가 모욕감이 느껴지지. 저는 너무 괴로워요. 저 군에 갔다 온 남자들 입장에서 모욕감을 아니 깡패 난 깡패를 안 했어. 대통령은 또 모독죄를 했다가 깡패 같은 스타일이 국군을 사회하고 깡패가 경찰 지휘한다 생각하면 얼마나 웃기예요. 정말 이런 세상에 고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금정구 보궐선거 마치고 난 뒤에 그 이틀인가 뒤에 부산에 법무사를 다녀갔거든요. 금정구가 있는. 근데 그런 것도 보면 대단한 거예요. 보궐선거 내 덕분에 이긴 거야. 이기하러 간 거잖아. 법무사에. 부산에 뭐 국제시장에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신 거 아니에요? 초량시장. 초량시장이었어요? 예, 다녀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아직도 이분들은 구중궁궐에 갇혀 있는 거예요. 십상시들에 둘러싸여가지고 구중궁궐에 갇혀 있는 부부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그나마 남은 정치 인생이라도 좀 그나마 정치에 좀 의미 있는 걸 남기기 위해서라도 좀 소신은 원래 없어요. 없는데 이런 소신이 있으면 조금 보수 중흥에 도움이 되겠다 싶은 걸 주변에 물어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8명 정도, 10명 정도 설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좀 나라를 조금이라도 구할 수 있는 길로 갔으면 좋겠고 저는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 중에 아까 전에 이준석은 이제 실체가 드러나고 있고 또 실체를 드러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유승민, 김웅 이런 사람이에요. 네. 그 안에서 굉장히 개혁적인 척한 사람. 또 얼마 전에 김웅이란 이 검사 출신 이 사람 진짜 이 사람 웃기는 인간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특별감찰관 있잖아요. 네, 대동시 그거 주장하는 친한계를 욕을 하더라고요. 너것들 옛날에는 윤석열한테 빌붙어가 짜웅짜웅 하더니 왜 너가 그래 하던 너가 뭐 때문에 이제는 윤석열 욕하노 이러더라고. 아 그러면 그때 윤석열한테 엎드리고 아부했으면 그럼 지금도 계속 아부하고 있으란 말입니까? 지금이라도 잘못된 걸 지적하면 그걸 그냥 그래 그렇지 그렇게라도 해라 해야 되는데 김웅이라는 사람이 너가 옛날에 윤석열 김건희한테 그래 아부하다가 왜 지금 윤석열 김건희 견제하노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것도 다 쇼로 보이는 게 그러니까 멀티 잘난 척이에요. 김웅 같은 사람은 유승민하고 김건희 지금 조용하잖아. 그렇죠. 김건희 특검법이 목전에 이제 달강달강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자구책으로 내놓은 게 특별감찰관제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긴 하지. 그러니까 본인들 내부에서 티키타카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이슈로 떠올리기 위해서. 근데 민주당이 여기에 뭐 또 다른 이견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선 특감, 특검 후 특감 이렇게 명료하게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이야기도 맞아. 유승민은 있잖아요.
자기 이야기에 보면 윤석열 정말 나쁜 사람이야. 자기를 억울하게 탄압하고 자기한테 인간으로서 못할 많은 짓을 했잖아요. 자기가 아주 훌륭한 보수주의자. 그런데 자기한테 같은 당인 자기한테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이재명한테는 공정하게 수사한대. 이재명은 죄인이 맞대. 그러면 자기 국민의힘 당신한테 그렇게 유승민 당신한테 그렇게 억울한 짓을 탄압을 많이 했던 윤석열이 상대당 야당 대표인 이재명한테는 왜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 생각해. 그리고 이거는 유승민이 제정신이 아니거나 아니면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정신이 아닌 걸로 정리합시다. 아니, 윤석열이 하는 것 중에 이재명 수사만 공정하대. 그게 말이 돼요. 그 국민을 속이는 짓이잖아 유승민 당신이. 곧 수면 위에 다 떠오를 것 같습니다. 뭐 보수의 유승민이 그러면. 초반에 입을 대다가 지금 입을 다물었거든요. 명태균과 관계 있나요? 명태균 여론조사 대상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조용한 분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끔 한마디 잘난 척을 합니다. 지금도. 그것도 꼴보기 싫으시다. 네. 아, 아무튼 저희 그 11월 2일 토요일 날 오후 몇 시죠? 2시. 2시부터. 네. 네, 여러분. 저희 서울역 4번 출구에서 민주당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데요. 새날 생중계하죠? 아, 하죠. 예, 예. 아, 새날이 제일 촛불 집회는 꾸준히. 아, 그럼요. 예. 그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그 깃발 들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지역 당원들 그리고 주변에 이 뭐 김건희 때문에 속 터져 죽는 윤석열 정권 때문에 속 터져 죽는 분들 손잡고 예. 예, 정말 많이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소리가 큽니다. 크게 지겠습니다. 투쟁 이제 장외 투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많이 모여주셔야죠. 불을 지펴야 네. 됩니다. 예, 저희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 다 정리할게요. 저는 계속 그 아파트가 떠나서 나가지고 머리가 정리가 아파트. 아까 어떤 분이 그 게임인지 몰랐다. 그래도 세 분이 보여주셔갖고 알았다 해주셔가지고 또 나름 보람이 있습니다. 예. 아유, 한 분이라도 있으신가요? 따뜻하네요. 다음 주에는 업그레이드 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2구 310 제4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절대 못하는 방송. 절대 다시 한 번 듣게 되는 방송. 재미없으면 그만둘 방송. 그러나 목표 하나만은 확실한 방송. 12구 310 제4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1월 2일 날 만납시다. 예, 수고했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